자, 녹화누르고 자, 2월 3일자 방송입니다. 2월 3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다뤄볼 게 그 카페에서 봤었는데 남자 아이돌? 예, 남자 아이돌 분이 이 유료라 그래요. 이제 그 팬미팅 여러 가지 형태의 팬미팅이 있는데 팬과 1대1 영상 통화하는데 5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비싸죠. 예. 근데 그 팬과의 1대1 화상 통화 중에 얘기 잘 나누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화면을 끌 때 욕설을 한 그 아이돌 멤버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이제 좀 논란이 돼가지고 조금 불거졌는데 그거부터 한번 다루고 가봅시다. 자, 오늘자 영통 팬싸. 영통 팬싸이네죠. 예, 영통 팬싸라는 게 꺼진 줄 알고 시발이라고 외친 남자 아이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예. 짧은데 조금 더 긴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요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지금 트위터에서 뭐 리트윗도 그렇고 막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논란이 됐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실베겔이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으니까 랄프가 조금만 이거 좀 부가적으로 조금만 좀 찾아봐봐. 자, 이분이 이제 제로베이스원이라는 그 남자 아이돌의 김지웅 이라는 이제 그 저 멤버 분이에요. 근데 욕설 논란 입장 나왔다. 자, 기사로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로베이스원의 멤버 김지웅이 욕설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 근데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이 나와버렸어요. 뭐냐면은 본인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아니며 근데 이게 영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장에 있던 직원 및 통역 스태프에게도 확인을 마쳤다. 예. 라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김지웅 님인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포렌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아티스트를 보호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지금 이거를 보고 허위 사실 유포자라고 해요. 그리고 악성 댓글 게시자 등에게 향후 어떤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예, 지금 그래서 지금 글이 다 내려갔다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 이제 댓글, 이게 그 자막까지 있는 내용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 잘생겼네요. 근데 이거 좀 걸을 거는 한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소가로 넣고 한숨, 소가로 닫고. 요거는 그냥 숨 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좀 약간 악의적으로 잔가지 붙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좀 거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화할 때 잘생겼단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질리냐고 물어보죠. 쩝쩝 빼고, 예, 쩝쩝. 아니요, 고맙죠. 여기서 이제 씨발 이렇게 했어요. 예. 김지웅 씨발이라고 왜 욕한 걸까? 애교로 시켰나? 상한국을 했나? 뭐가 그렇게 좋겠었을까? 팬이 뭔 말을 했든지, 예. 그 좀 이제 여초 이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그 반응이에요.
여돌은 칼국수를 억까에서 사과문까지 쓰게 하고 남돌은 영통에서 씨발이라고 해도 억까하지 말라고 실드 쳐주고 이게 또 젠더 이슈로 또 이렇게 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좀 거르고 볼게요. 예. 이상하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자기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텐데 왜 씨발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음. 예. 자,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회사에서는 기획사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또 내놨거든요. 허위 사실이다. 자. 유튜브에는 지금 영상이 안 내려갔어요. 예. 허위 사실이라 공식 입장 나왔습니다. 영상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본 사람으로서는 어안이 벙벙해지는 게 씨발이라고 육성이 나왔는데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악성 유포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실인 건지 아닌지 그냥 팩트 체크만 이루어지면 끝나는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전혀 지금 뭔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작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면은 이제 저게 이제 원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원본을 내놓는 게 가장 현명한 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이제 진짜 AI 목소리 같은 걸로 입힌 건지 저게 원본인지 원본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씨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쵸? 정말 씨발이라고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이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내 말은. 회사에서 아니라 그랬으니까. 소리만 들어봅시다. 시말, 시마, 시바. 안에 신발이 어딨지? 이럴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시마. 그러니까 자막까지 저렇게 달아가지고 저 영상이 최초에 퍼졌을 때 이제 씨발이라고 팬한테 욕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영상이 퍼지게 된 건데 씨마이 이게 만약에 진짜 씨발이라고 했다면 회생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씨발 하고 끊겼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씨발. 팬들이 500만원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팬들 너무 불쌍해. 아, 씨발. 이랬으면 이제 극락을 가는 거죠. 예. 팬들을 위해서 욕을 한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약간 회생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런, 그게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예. 지금 전혀 다른 뭐 그런 그 회사에서 지금 입장을 이렇게 내놓은 거 일단 아니다 아니라고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회사에서 내놓은 이제 입장문은 조작이라고 한 거예요. 조작.
예, 조작이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조작. 조작이다. 두 가지죠. 사실은 이제 이 논란을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고소, 강경 대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소리를 잠재운다라는 전략, 아니면 이제 진짜 조작이거나 이건데 내일쯤이면 아마 더 뭔가 세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입장 전달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묻힐 순 없어. 아마 그렇게 안 놔둘 거고 그럴 거예요. 본 게 있는데, 들은 게 있는데, 직접 영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위다라고만 주장해버리면은 또 이 당사자 저 아이돌 멤버분도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란 말이지. 예, 진짜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자세한 입장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일단 지금은 뭐 아니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양측이 전혀 다르죠, 지금 주장이. 예, 내일쯤면 아마 더 세세한 내용의 그 입장문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내가 몰아가고 싶진 않아요. 예, 이거 씨발이라고 했다고. 예. 만약에 사실이다. 만약에 사실이다. 아, 그러면은 좀 커지겠죠? 예. 이거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진짜 커질 거예요. 예. 통화 끝나고 저렇게 욕을 많이 하냐고. 아니, 모르죠. 제가 아이돌이 아닌데. 예.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랑 별개로 저는 이제 방송, 여러분 내일 봬요, 방송 종료하고 아 씨발이라고 한 적은 너무 많아서. 예, 저는 그런 적이 많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랑 뭐 영상 통화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방송 끝나고 아 씨발이라는 소리는 매번 해요. 예, 어제도 했던 것 같아. 엊그저께 했던, 어제는 방송 안 했으니까 엊그저께도 했던 것 같고 오늘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 씨발이라고. 근데 씨발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 욕이지만, 예, 너무나도 좋아하고, 예, 앞으로도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예, 단어이기 때문에 할 거예요. 예. 예, 내가 많이 하던 짓이야. 씨발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 끄고, 아, 씨발. 한 적 많죠. 근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몸이 피곤해서 씨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막 나를 너무 긁었던 팬 때문에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아 오늘 너무 못 벌었어 라서 이제 씨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씨발은 많이 외치죠. 언제 어느 순간이건. 예. 이따가 그러면 제가 방송 종료 버튼을 씨발이라고 외친 후에 끄겠습니다. 예, 시원하게. 이제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봬요. 에이 씨발. 이러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현장감을 좀 더. 예. 씨발 태훈이요. 아이 씨발 하고 예 끄겠습니다. 오늘은 예 그렇게 좀 클로징을 하도록 할게요. 저 이제 예 대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런 그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아이돌 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팬의 입장문이 또 올라왔네. 여기서 이 소식은 딱 마치고 다른 걸 보려고 했는데,
억측과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받아 추가로 글을 남긴다.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에 회사에서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 영상과는 무관한 내용의 주거 침입 사생 주작 루머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는 주거 침입을 한 사생도 아니다. 멤버에게 연락을 취하며 루머를 유포한 사람도 아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들과 저를 동일시 여기며 사생이니까 저런 욕을 들을 만했다며 되레 저를 욕하고 사실이 아닌 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어? 그러면 이 사람, 이분의 입장은, 영상을 올린 이분의 입장은, 억까라는 거죠, 억까. 입장, 욕한 건 사실이다. 이거는 이제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욕한 건 사실이고 본질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여기 일 커지겠는데요? 회사랑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악질 사생이어서 얼굴이 못생겨서 김지웅의 태도가 저랬을 것이다. 게이 드라마 얘기해서 욕을 했을 것이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억측과, 그러니까 팬들 입장은 오죽하면 씨발이라고 했을까? 팬들의 입장. 오죽하면 씨발이라고 했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분의 주장이 맞다면, 이분 엄청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상처가 너무 클것 같아. 사생이 받아야 될 비난을 본인이 받고 있는 거니까, 본인은 사생짓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왜 사생에게 가야 할 화살이 나에게 오느냐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욕설을 잘못 들은 줄 알고 몇 번이고 다시 봤다. 내가 혹시 표정이 안 좋았나? 말을 잘못했나? 아니죠. 이거는 말도 안 된, 뭐 가스라이팅 되신 것도 아니고 표정이 안 좋았고 말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씨발은 말이 안 되죠. 씨발은 용납이 안 되죠. 예. 팬한테 씨발이라고 할수 있는 그거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팬한테 씨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500만 원이나 쓰셨잖아. 일분의 입장문을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내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더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오늘 오전에 본인과 현장 스태프들이 그런 적 없다고 증언한 내용의 기사도 봤다. 일주일 전 팬사인데 어떻게 현장 스태프과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뚜렷한 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말로만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내실 수가 있나요? 예. 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루머 유포자로 몰아가고 있다. 개인을 상대로 루머 유포자로 몰아가고 모든 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속상하다. 야, 이거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겠는데요? 예. 아이돌판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여초에서 안 놔줄 거예요, 아마. 기획사에서는 이분이 사생이다, 이 사람이 사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겠죠. 이 사람이 사생이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 사람이 사생이라고 할지라도 또 엄격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통화하고 있을 때 씨발이라고 한 거 좀 용납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하. 저도 사실 이번 이 논란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이 아이돌 그룹을 처음 알게 됐는데, 어허.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아마. 예, 왜냐면 뉴진스 민지도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예. 그 칼국수 때문에 1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본인이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아서 받은 고통이죠, 그거는. 아무튼 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일 되면은 확실한 좀 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딱 마무리 짓고 내일 또 어떤 입장문이 올라오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교통사고 있었던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네이버 메인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회면에 가보면은 오늘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예. 요 내용이거든요. 요게 뭐냐면은 그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20대라고 합니다. 20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강남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새벽 4시에 4시 30분 정도에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예,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배달 업계 종사하고 계시는 예, 그 배달 라이더분으로 알고 있고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근데 이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않고 강아지를 이제 제대로 조치도 하지 않고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차 안에 있었나 봐요. 키우는 강아지가 차 안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를 계속 안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더 뭔가 좀 논란이 됐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고 현장의 사진은 이렇고, 벤츠 무슨 모델이야, 이거? 좀 비싸 보이네.
몇, 이게 뭐, 뭔 클래스야? 이클. 아, 구형 이클이야. 근데 딱 봐도 지금 이 오토바이는 이제 스쿠터, 그리고 앞에 저, 뭐라 그러죠, 이거? 핸들 가드? 이게 저 겨울철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그냥 배달업계 종사하시는 분이야. 토시. 바이크 저 스쿠터에 토시가 있는 걸로 봐서는 100% 배달업계 종사하시는 분인데 엘리에나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다. 20대 여성이었군요.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 사고를 내고 강아지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 경찰이 와도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라고 몇 분간 실랑이를 벌이더니 수갑을 차고 갔다. 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분의 그 목격담이에요, 지금. 펜코에 이제 처음에 올라오게 돼가지고 논란이 된 건데, 벤츠 차량이 오토바이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도 담겼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며 길에 쓰러져 있는, 좀 빠른 속도로 뒷방을 놨구나. 이 여성분이라고 하네요, 이 여성분. 예, 요분이에요, 요분. 길바닥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음주운전인 채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강아지 놀랄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생각이 너무 짧고, 너무 어리석은, 참, 나이는 성인이어도 성인이 안된 사람 같아요. 그죠? 예,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크게 비난받겠어요. 네. 사회면을 아예 그냥 사회면에 거의 도배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예, 7년을 받아요, 7년. 예, 사람 죽였는데 7년 받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살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의도성이 있는 정말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형량이 확 늘어나는데 보통 이런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람을 치워서 죽게 만들면은 7년이라 그래, 7년. 그리고 얼마 전 소식이었지만은 이제 의사가 여기 인천 저희 집에서도 꽤나 가까운 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배달하시는 분 음주운전인 상태로 치여서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인자잖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건 이제 살인자라고 봐도 예, 무방하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의사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어. 집유 처분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사법부가 이제는 조금 나서 좀 이제 형량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으로 매해 지금 저 사람 죽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사회면에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7년 너무 약해.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0.08이었다고 하네. 일본이 조금 좋은 예시가 될것 같긴 해. 일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여서 죽게 만들면은 형량이 겁나 세다 그래요. 일본 음주운전, 예, 사망사고.
여기 기사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일본처럼 못하냐. 일본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예. 큰 사고가 있었어.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 99년도에. 사고로 두 자매가 숨졌지만 가해자는 고작 4년 형량만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 서명 운동을 벌이고 해서, 2001년에 이제 그 개정이 됐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는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확 올라갔죠. 4년에서. 이제는 좀 이제 형량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사람 죽게 만들고, 7년은 좀, 아무리 우발적으로 이제 일어난 사고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운전 미숙으로 사람을 치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보다는 확실히 좀,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사회면에 있는 소식을 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여친 첫 경험 얘기 들으면 싫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아, 나 요런 거 진짜 그 대나무 숲 같은데 올라오면 참 좋을 텐데, 코트의 대나무 숲, 에? 무튼, 남친이랑 1주년이라 같이 있었다. 글 쓰신 분이, 아니야. 나 이거는 우리가 저 예전에 봤던 거고, 그거 있었는데, 블라인드에 올라왔었던 글이었던 것 같은데, 그글 내용이 뭐냐면은, 하와이였어, 하와이. 난 그게 이건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그래. 하와이로 그 신혼여행을 갔는데, 남자가 쓴 글이야, 그거는. 이제 신혼여행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 그 결혼할 예비 신부가, 그거 아마 저기 실베겔에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금 내용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누군가가 신혼여행 하와이 갔다는 말을, 누군가 신혼여행 하와이 갔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 삼전 다니시는 분이에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고, 와이프가 날 만나기 전에 전 남친이랑 2주 동안 하와이 갔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하와이를 가본 적도 없고, 신혼여행도 다른 곳으로 다녀왔다. 근데 그 후로 친구나 누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신혼여행으로 갈 법한 데를 2주나 갔다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있는 와이프가 전 남친이랑 신혼여행급으로,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자꾸 이제 얘기하는 거 이분의 이제 그, 좀 망상 같은 거긴 하지만, 전 남친이랑 2주 동안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에 대해서, 그게 자꾸 마음속에 이제 응어리진 채로 남아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난다. 그 와이프의 과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 말 그대로. 열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모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알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여러 어떤 망상과 그런 거 시달리잖아. 그 마치 그 황해 그 하정우 마냥. 예. 그래가지고 하정우 같은 경우는 그 극중에서 저 황해에서 가잖아. 실제로. 한국으로 일하러 간그 와이프 찾으러 가잖아.
그런 것처럼 계속 시달리는 거지. 머릿속에서 별별 생각이 들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이 안 된다. 극복이 안 된다. 블라인드에 있는 이런 이제 그 뭐 좀 내용을 제가 주작이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좀 있어요. 다른 사이트보다. 왜냐면은 여기는 직업이 일단 밝혀지잖아.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거에 나오니까 뭐 삼전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걸로 뭔가 주작글을 쓸까? 뭐 조금 더 신뢰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거를. 공무원. 그게 왜? 과거잖아, 이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궁금해. 미래는 과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여? 아, 이제 이 과거의 내가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조각도 받아들여야 된다. 너는 상대가 돌싱이어도 과거라고 넘어가 줄 거야? 과거니까 다 넘어가라는 말은 사실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역으로 묻고 싶은 거는 이 삼전 다니시는 이 형님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할 거냐고, 이제 와서. 그 과거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겠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결혼한 이상, 도장을 찍은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좀 어리석어 보여요. 그쵸? 여자 개불쌍하다. 어쩌다 이런 애랑 결혼했을까. 글쓴이가 더 불쌍한데. 갈 수도 있지. 넌 전 여친이랑 어디 안 가봤냐? 과거에 연연하면 미래가 없어. 근데 이분이 과거에 연연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도 아니고, 예? 어디 뭐 강원도 뭐 강원도 뭐 저기도 아니고 속초 이런 데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니고 연인 관계 이제 하와이 해외 여행을 연인 간에 2주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하와이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신혼여행으로 다녀오기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 나라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와이까지 갔다. 근데 그 기간이 2주나 됐다.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뭐 물고 빨고 다 했다. 뭐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댓글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나도 알고 있고 신경 안 쓰려고 했거든. 근데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내 친구가 이번에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다고 프사 올리니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잊고 있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 거야. 친구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빡치는 포인트예요. 이거 아예 이해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코웨이 다니시는 이분, 존나 어이없다. 하와이 가야, 섹스하냐. 돈 있으면 어디든 다녀올 수 있지. 그럼 제주도로 신혼여행 간 사람들은 제주도 여행 얘기만 하면 빡치냐? 이딴 글에 더 공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소름이다. 어이없는 게 신혼여행지고 다른 남자랑 추억 쌓아서 그러는 것보단 대부분 섹스를 오지게 했을 거란 상상하고 빡친 반응이라서. 글쓰나, 네 덕분에 네 와이프는 여기 댓글에서 창녀 취급 당한다. 화가 좀 풀리냐? 야, 이 국립중앙의료원 다니시는 이분 댓글 매섭다. 이분 진짜 매섭게 쓰네, 댓글. 개찐따들 다 차단해야지. 다시는 마주칠 일 없게. 블라인드 특성상 약간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댓글들 보면 웬 찌질이 커뮤니티 같다. 결혼 전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당연히 좋네 하다가 가는 거지 뭔. 원나잇도 아니고 남친인데.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엘리트일수록 그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그 인고의 시간 있잖아요. 내가 3전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그 시간, 그거에 대한 어떤 동반 의식을 바라는 것 같아. 지금의 와이프한테. 그쵸? 근데 남자들 솔직히 이거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모르는 게 제일 좋아.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가장 좋고, 알게 됐더라면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게 가장 옳다고 봐. 그렇지 않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는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뭔가 내가 기분이 찝찝해. 전남친과는 어디까지 갔을까? 전남친이랑은 하여여행 가가지고 2주 동안 물고 빨고 다 했겠지. 막 이런 생각하니까. 찌질한 생각이야. 거기다가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와이프를 욕되게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 3전까지 나오신 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많이,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과거는 과거일 뿐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 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좀 많이 했다고 달아? 뭐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씻으면 그만이야. 현실적으로 여자가 가장 사랑받을 어떤 그런 나이, 한창 전성기라고 표현한다면 한창 그런 전성기 때 20대 초반에서 30대 초중반 될 때까지 한 그 14년, 한 그 14년까지의 그 기간. 근데 그것도 그냥 평균 사회적인 통상적인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17, 16부터죠. 예. 그러니까 16부터 36 정도라고 치면은 그 20년 동안의 그 기간, 예. 그 2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전혀 어떤 그런 자극 없이 생각을 해봐. 나도 결국은 내 눈에 들었으니 내가 이런 스펙을 쌓을 때까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그런 스펙 쌓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을 정도의 이런 스펙을 사회인으로서, 남자로서 또 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치까지 내가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왔는데 그럼 자신도 나름대로 눈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외적으로 또 볼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연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 예능 많잖아요. 나는 솔로도 있고 그런 거 봐도 여자로서 가장 좀 모름지기 여자로서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건 결국은 첫인상,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예. 근데 이 외모를 보고 내 눈에 들었으니 연애도 했고 또 그러면서 마음에 들었으니 결혼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눈에만 마음에 드는데 내 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남의 눈에는 안 들어오겠어? 가장 꽃다울 나이, 여자로서의 전성기인 그 나이를 아무런 자극도 없이 그렇게 보내는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겠어요? 예. 이쁜데 몸매도 좋고 처녀다. 몇이나 있을까 과연 진짜. 그 여자로서도요 자기의 본능이나 그런 쾌락을 매우 억제하면서 살았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 있을까 과연. 없어. 모래 속에서 진주알 찾기야. 있긴 있겠지. 근데 어디다 공고할 거야? 처녀 테스트할 거야? 요즘은 그 뭐야 산부인과 이런 데서도 그 수술도 해주잖아요. 처녀막 재생 수술 뭐 이런 거.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세상이라고.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이프 이제 결혼할 사람 연애는 아무랑 뭐할 때도 있고 뭐 하겠지만 연애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결혼할 상대방을 고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확실한 어떤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 뭐냐면은 뭐 워킹 홀리데이로 출입국 기록 뭐 이런 것도 조금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과거가 어땠는지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내 와이프 될 사람의 삶을 CCTV로 지켜볼 순 없는 거니 뭔가 확 남을 수 있는 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걸다 살펴본 후에 결혼을 해야겠죠. 하려면은 예, 이렇게까지 따지고 든다면 워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거르는 어떤 그 데이터가. 그리고 그런 걸 굳이 보지 않아도 뭐좀 문신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좀큰 사이즈가 큰 문신 예 사이즈가 조금 큰 문신들은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법한 예 요소가 좀 있다고 봐요. 예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허벅지에 커다란 잉어 문신이 있다. 아니면 뭐 허리 같은데 이렇게 막 커다란 어떤 그런 뭐 문신 같은 게 있다. 아 그러면 약간 예 의심해 볼 법하죠. 예. 근데 우연히 상자 통해서 듣게 되거나 나랑 친분 있는 사람하고 관계 가진 사람이면 즉각 해낼 듯.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뭐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예.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닌 이상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 그래서 남자들이 좀 어리고 그런 여자들을 더 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외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나이도 어리고 또 집안도 좀 유복한 걸 떠나서 좀 약간 좀 올바르게 그런 성장 과정이 확실하게 보이는, 예,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좀 평가하는 것 같긴 해. 예. 넘어갑시다.